요새 고전 독서가 열풍이어서요. 다들 시간표, 저기 보니까 계획표 짜고 목록 짜서 공부하잖아요. 여러 책들 보면 그 고전에 대한 명단도 있고, 이걸 이대로 읽어라. 심지어 어떤 건그 번역본도 그냥 설명도 쫙 해놓고, 좋은 시대잖아요. 열심히 있습니다. 막 요새 보면 고전 독서 모임 많아요. 이런 데서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읽고 나누고 토론하고. 그래서 살인살이 나아지셨나요? 안 나아졌잖아요. 그거 남는 거 뭐가 있어요? 내가 읽었다. 근데 뭐 이게 그러니까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칸트의 차이. 사실 순수 이성비판 읽으면 읽는 순간 알잖아요. 나의 순수한 무지가 드러나잖아요.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. 생활 기술조차 나지 않은 나의 그 순수한 이성, 깨끗한 이성이 드러나잖아. 폭로하잖아. 굉장히 힘들어지죠. 그러는데 어쨌든 읽잖아요. 이해도 못 하고. 그런 상황에서 남들 앞에 아 칸트의 순수 이성비판 읽었어 너무 좋았더라 이러 하죠. 아 이런 상황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제가 하기 따 심하는데 쓰면 따 많은 상황이죠. 그런데 읽고 나서 또 이제 바로 있습니다. 해결이 있습니다. 정신 현상 있죠. 정신 나가버립니다. 얘. 현상이 이렇게 있잖아요.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. 외현되는 거죠. 상이 바깥으로 구현이 되는 건 나가는 거잖아요. 정신 나가버린 거예요. 엑토플라즘이 촥. 사실 많은 책을 읽겠지만 읽는 데는 뭐 합니까? 예, 군주론 읽는 데서 군주가 됩니까? 아니잖아요. 예, 이런 상황 사실은 너무 고전이 또 열풍이 되니까 어디라도 읽고 계속 읽고 많이 읽는데 그거는 좀 생각 다시 해봐야 합니다. 원래의 제대로 되면은 하기 이러면 습도 이래야 맞겠지만 그거는 정말로 어려운 경제.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만큼 학을 하고 나서 레코멘트에 있어서 습을 무진장하게 해야 할 상황입니다.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읽는 것,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. 지금 너도나도 읽어라, 고전 읽어라, 인문학 공부해라, 인문교양 열풍을 강조하는 데 말입니다. 인문교양이다 유행 있잖아요.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. 그거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람 바뀌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유는 자기를 만나서 내면의 소리를 자기가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결정이 돼야지 그러지 않고서 아 저런 게 멋있나 봐 월든 읽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연못 옆에 집을 짓고 살아야지 월든은 말이에요. 거긴 잘안 나와서 사람들이 모르는데 일단 날마다 엄마를 보러 갔어요. 빨래도 자기가 안 했습니다. 그리고요 거기 그 월든이 그 월든이 거기가 그 호수 말입니다. 거기 이게 소로가 있었던 그 호수 그 도심으로도 안 멀었어요.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전원에 있는 그 품격 높은 산림 산정 서로에 대해서 생각하잖아요. 전혀 안 그랬습니다. 그는 딱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했어요. 그가 시민 불복종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. 우리는 와 정말 엄청나게 싸웠나 보다. 아니요, 그냥 그 세금 안 낸다고 인두세 안 냈다고 하룻밤 그 수감된 거였어요. 하룻밤 유치장에 그거 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개빡쳐가지고 책을 쓴 것이 이제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 영향을 주거든요. 그는 딱그 정도 역량이었어요. 근데 서로에게 좋은 건 뭐예요?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담은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말씀은 그런 거예요. 자유로운 것은 자기 내면의 소리인 거예요. 어떤 내면의 소리는 오히려 아, 난 이걸 하기 위해서 좀더 열심히 해야겠어. 아, 난 사법고시를 준비해서 정말 반드시 법조계 안에 들어가야겠어. 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으면 그렇게 해야죠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아니 뭐 내면의 소리는 다 가난이 되는 소리밖에 없나요? 그럴 리는 없잖아요. 내면의 소리는 다 독신자로 살아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럴 리가 없잖아요. 그러면은 만약 다 내면에서 들으면 그러면 다음 세대 인류는 다 멸종돼 있게? 아니잖아요, 그죠? 예.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뭐 지금 자기가 자기의 소리를 따라 움직이면 되고 그 소리 안 들리면 안 들린 대로 사는 겁니다. 그걸 너무 그냥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예.